노역자, 어린이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하이. 먹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뭐네요? 야! 위장 다 뒤졌죠? 실비김치. 자, 실비김치 처음으로 개봉을 합니다. 제가 이번 실비김치 와! 야 이거 뭐야? 실비김치를 고르다 보면 단계가 있더라고. 이 단계가 대부분 이제 리뷰가 많은 거는 뭐 1단계, 2단계고 그다음에 3단계 순으로 더 가는데 4단계까지 있어요. 4단계까지 있는데 4단계는 리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 아, 나도 3단계 시켜야 되나? 4단계 아예 못 먹는 수준이 아닌가. 하지만 이 마랑 4단계 질렀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일단 김 뭐야 이거. 소문은 할아버지 김이라네요. 그리고 이거 크러쉬라고 새로 나온 맥주인데 여기 요새 마시고 있는데 부드러워서 한번 여러분들에 소개시켜 주려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광고 아니고 순수 먹방입니다. 먹방. 자, 그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 무섭다. 와, 야. 침 나와, 침. 와, 진짜 이거 보세요! 야! 이렇게! 와, 소리는 죽인다. 이렇게 올려서. 밥을 푼 뒤. 아, 맛있네. 진짜 맛있긴 하다. 김치가야. 일단 달아. 김이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네. 이 김밥에 김치만 넣어서 먹는 김밥 되게 좋아하거든. 줄기 넣어가지고 그냥 한입 딱 매면 치익 뜨끈 나오는 거 알지? 아, 밥이랑 김치 김은 최고야. 밥도 능욕하고 와. 맛있어? 매운 거 못 드시는 거 아니야? 이 새끼가 장난치나 이씨. 또 먹어. 아니 얼굴 눈물 자국 있으셨는데 지금. 아 더워서 그래. 창문 좀 열어! 요즘 충청도 사투리 유행인데. 응? 충청도 사투리가 유행인데. 아 진짜? 네. 자, 예를 들면 뭔디?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 고기 하나도 없는 거야. 뭔디? 그럼 충청도 사람은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짜장면 고기가 없네. 어? 짜장면 시켰는데 고기가 없네 하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은 이제 은유적인 표현을 쓴다는 거야. 뭐라 그래요? 어, 이건 먹고 이는 안 쑤셔도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충청도 이렇게 안 해요, 진짜. 내가 충청도 출신이잖아. 짜장면 시켰어. 근데 고기가 없어. 딱 저는 이 한마디예요. 그냥 먹어. 안 그래? 이번 그 밥 보셨잖아. 뭐야, 나라 퀴즈 쇼. 네. 전 오빠꾸입니다. 전 오빠꾸예요. 나라 퀴즈 쇼 이후에 DM 많이 받았나요? 많이 받았지. 기억에 남는 DM 있나요?
야, 형 방송 초창기 때부터 형 응원하고 팬이었는데 고마유 씨는 선 넘은 것 같아. 이번 기회로 구독 취소할게. 건강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나랑 가자! 완전 맛있어. 아, 이게 사단계인데 막 그렇게 맵진 않네요. 나라키즈 씨에서 뭐 해명할 거 없대. 남자가 무슨 해명이야. 애프터샤크를 늘 생각해야 돼. 애프터샤크. 애프터샤크 뭔지 알아? 호복군. 그렇지, 여진. 남자가 거기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정도도 각오 안 했으면 남자 아니야. 그런 거 치고는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던데. 넌 이직하려고 그러냐? 고마유 씨님이 따로 연락을 하셨나요? 고마유 씨님이 그 이후에 내가 고마유 씨님 그 선택했다고 해서 그 인스타 박제해놓고 나락 써놓으셨어요. 아, 유쾌하신 분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할게! 나 페이커 방송이랑 고마유 씨 방송밖에 안 봐. 오너 방송 안 보고 제우스 방송 안 봐. 재미없어. 가장 재밌는 방송은 미드랑 원딜이야. 아, 이제 과연 끝났다. 이거는 밥 먹방 아니에요? 실비 김치 먹방이니. 이 정도면 돼? 먹으면 먹으면 인정. 자, 실비 먹방 들어갑니다. 맛있어. 아. 어느덧 한 숟갈 남았습니다. 한 숟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들어가자. 마지막인데, 그렇지? 아, 요 정도? 아이고, 아이고. 아, 요 정도 어때? 인정? 양념 뒤에 한번 보아보세요. 아씨. 저는 매운 거 좋아하는 여자가 좋습니다. 저랑 이렇게 매운 거 먹고 서로. 어? 둘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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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는 거야? 아니, 매워서. 아니, 서로 매운 거 먹고서, 리액션이. 땀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아. 아. 아니, 왜? 매웠어! 형 진짜 지금 매워!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매운 거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들, 2단계 먹으십시오. 1단계도 좋습니다. 천천히 늘리시면 됩니다. 노역자, 어린이,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아, 칙칙칙. 맛있어.
나중에 또 제가 좋아하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먹방 여기까지고 실비김치 4단계 도전 성공. 칙칙칙.